득점 확률이 50%가 채 안 되는 네. 지금 뭐 성공률이 나오고 있어요. 쉽지 않은 초구 배치 포메이션이죠. 네. 쿠드롱 선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는데 자, 이 배치는 앞돌리기로 단식에서의 쿠드롱 선수의 승률이 사실 상당히 안 좋죠. 그렇죠. 복식에서가 더 높습니다. 6승 2패. 네. 초구 공략 성공하면서 1대0. 이렇게 정확한 포쿠션으로 시도를 하는 배치인데 네. 참 뭐 쿠드롱 선수 지금 완벽하게 또 맞춰냈습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로 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일목적구 노란 공을 먼저 진행을 시키고 내 공에 이목적구까지 도착.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면서 지금 컨트롤을 해냈죠. 네. 출발이 좋은 쿠드롱 선수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쿠션의 각도를 한번 계산을 했는데 네, 뱅크샷. 여지없이 들어가네요. 네. 3뱅크. 지금 정도면 차이가 좀 났어요. 네. 옆쪽구 하나만 맞았습니다. 또 반대쪽 두께에 맞았기 때문에 네. 사실 쿠드롱 선수가 지금 시도했던 그렇죠. 이 3뱅크에서는 차이가 좀 많이 난 거예요. 네. 많이 벗어났던 뱅크샷이었습니다. 쿠드롱 선수가 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0 출발했고요. 이어서 마밍캄 선수의 공격, 복식에서 5승 4패 기록 중입니다. 옆돌리기. 자, 이 공은 키스가 그대로 있었으면 좀 좋았을 것 같은데 키스가 나면서 그렇죠. 뭐 키스가 나지 않으면 득점인데 네. 우선은 일목적구 빨간 공 처리를 잘못했어요. 지금같이 뭐 키스가 정확하게 날 것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도 있었는데 네. 자 이렇게 되면 놓치면서 서현민 선수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가 지금 생겼고요. 네, 서현민 선수의 공격. 네, 계속해서 득점을 이어갑니다. 3대0. NH농협카드 그린포스는 오늘 라인업 구성이 조금 많이 바뀌어 있어요. 네, 아무래도 어제 좀 결과가 좋지 않다 보니까 네. 변화가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3세트와 4세트에 나오는데 네. 참 혼합복식에 나오는 경우도 사실 좀 보기 힘들었거든요. 아, 그렇죠. 그리고 1세트에 지금 네, 지금 해외 선수, 베트남 선수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나오는 모습도 사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변화를 줬습니다. 서현민 선수도 연속 득점. 자, 이제 4대0. 서현민 선수가 단식 복식에서 승수가 지금 50%가 되지 않는 지금 모습인데 네. 자, 서현민 선수도 지금 워낙 이 짧은 세트 경기 조금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두께 맞춰내지 못하면서 네. 네, 실수가 됐고요. 제대로 공격이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네, 쿠드롱 선수와 서현민 선수가 나란히 2득점씩 기록하면서 4대0 그리고 응우옌 선수의 첫 공격인데요. 복식에서 2승 3패, 단식에서는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자, 오.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운이 따라주지 않았던 진행이 되면서. 네. 자, 완벽하게 코너 쪽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것도 조금 네 생각을 해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이번엔 옆돌리기로 확실하게 좀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줬어야 되는데 네. 이 공도 지금 진행이 자 아, 네. 쿠드롱 선수는 성공을 했습니다. 5대 0. 맨 에이시 농협 카드 크리포스의 두 명의 선수들이 한 차례씩 실수가 지금 이어졌고 네. 역시 이제 쿠드롱 선수는 앞선 공격을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네. 확실하게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해내고 득점이 됐습니다. 자, 완벽하게 길게 시도했는데 회전 충분합니다. 아, 네. 네. 이번에도 득점 성공하면서 6대 0. 지금 매 이닝마다 득점을 쌓아가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 아, 코너에서 코너 쪽으로 진행이 되는 자, 완벽하게 긴 각도 참 잘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옆돌리기. 지금 두께 약간 두껍게 맞았거든요. 자, 아, 네. 네. 빠져나갈 곳이 없었네요. 여기서 3대점. 초반 몰아치고 있는 웰컴 저축은행인데요. 네, 역시 뭐 쿠드롱 선수 뭐 정확도 득점을 해내는 능력에서는 네. 뭐 세계 최고의 또 선수의 모습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주 길게 계속해서 5 쿠션. 자, 점점 정확도를 높여가고 있는 샷인데 네. 연속 4득점. 사실 쿠드롱 선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시간이 지날수록 뭐 라운드를 거듭할수록 또 제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또 상대를 하는 또 선수들의 모습에서는 쿠드롱 선수를 한번 꺾어내고 싶기 때문에 네. 더욱더 집중도가 올라가는 경기들이 많이 보여요. 네. 쿠드롱 선수가 3이닝에 하이런 5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도 완벽하게 짧은 각으로 득점을 또 해냈고요. 네, 9대 0. 자, 옆돌리기 대회전으로 각이 네. 지금 빨간 공을 안 맞고 가까스로 안 맞고 진행이 돼야 최대한의 득점 존이 만들어지는데 네. 지금 빨간 공 걸렸습니다. 네. 하지만 3이닝에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크게 앞서가고 있고요. 다시 마민캄 선수의 공격. 자칫 뭐 기회가 한 번도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지금 모습에서 마민캄 선수에게 기회가 오긴 왔는데 쉽지 않죠. 네. 배치가 너무나 어렵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오. 자세를 계속해서 뭐 잡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네. 그래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보조브릿지를 사용을 해서 네. 이렇게 공략을 해도 지금 좀 차이가 있죠.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에서 내공이 좀 느려지는 그런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공격 이후에 네. 테이블에 물체가 좀 떨어지면서 위험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서현민 선수의 공격. 뒤돌리기. 자, 너무 코너 위험하죠. 네, 들어갔습니다. 10대 0이 되면서 이제 세트포인트. 확실히 득점을 만들어내는 집중도가 높은 팀이 네. 이렇게 뭐 이기는 세트가 나오는데 상대팀이 0점으로 끝나는 경우도 최근에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쓰리뱅크. 네. 정말
깔끔하게 두 선수가 정말 노련함도 보였고요. 마지막 이렇게 뱅크샷으로 서현민 선수가 끝냈습니다. 4이닝 만에 끝이 났네요. 아, 마미카 문예인 선수는 한 점도 내지 못하고 네, 이렇게 1세트가 마무리됐네요. 네.